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결과라는 것은.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한국에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란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정립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체제 하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이런 체제가 10년 20년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체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각자가 그냥 뭐 결정해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들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죠.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이 체제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 체제의 종말이 비극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박지 않고 그나마 제 연배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내처럼 이렇게 때가 잘 안 묻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얼굴에 때가 없잖아요. 왜 때가 없겠습니까? 사심이 없기 때문에 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대한민국이 처한 그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 준 겁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나가고 나면은 천회 이하로 줄일 겁니다. 못 보게 할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명세님께서 여당 야당 모두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적합한 표현을 하셨네요. 예, 여기에 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당내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당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명부를 다 넘겨가지고 위탁을 한 겁니다. 막 위탁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시킨 겁니다. 그때 선거의 모든 틀은 결과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상 못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비교적 좀 일찍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 손을 안 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는 이 소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확고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윤 정부 하에서는 일체 그 문제에 대한 타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협조를 얻은 거죠. 뭐 협력을. 그래서 여기 말씀 잘하셨네요. 한 분이. 프랭크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전진숙 비상대책위원장도 그쪽에 코가 끼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이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든지 아니면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리든지 뭐 그거야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거는 바뀌기가 힘든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예. 예, 나는 어떤 사람을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 제발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추종하는 일은 안 된다 이야기죠. 정치인을 어떻게 추종하냐 이야기죠. 예. 그 사람이 이 점은 좋은 거고 이 점은 나쁜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맨날 그렇게 하게 이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뭐를 잘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이 모양으로 하는데 실전 TV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한심하고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탄압을 받습니까? 60만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에서 500회 600회를 보도록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쌍하고 국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하는 거죠. 이 일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게 다 결정된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냥 다 초록동색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그런 결과물이 단기적으로는 참 달콤하고 예, 입에 잘 맞겠지만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도 예, 그 동네 사람들 당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청해서 코를 끼었으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대로 세상이 가는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겠죠. 예, 죽을 고생을. 정치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 같다는 소리들 해야죠. 여기서 이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아마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